자, 이번 시간은 21번이죠. 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1번 X예요. 왜요?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니까요. 2번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에만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3번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그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된 거죠. 아, 다시 한번. 2번은 단독행위를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는 없지만 채무 면제와 같은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죠. 4번도 X입니다. 4번 보시면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뭐가 떠오르시나요? 가족법상 법률행위를 떠오르시기 바라고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없고요. 조건을 붙이게 되면 전체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안영찬이 죽으면 뭐 1억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다면 안영찬은 언제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기한이고요. 언제 죽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불확정 기한인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사망했을 때만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이 아니라 제가 실종이 돼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이행 기한이 도래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옳은 것은 5번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기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 뭐냐 하면 그러한 상실 사유가 도래하게 되면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야 그때 비로소 이행, 지체가 되는 것을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특약으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것은 그 사유가 발생하는 순간 바로 이행 지체가 되는 경우 우리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약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5번처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다면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이행 지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 효과가 발생한다. 이행 지체가 된다. X고요. 5번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아니라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설명인 거죠. 답은 5번입니다. 23번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5번이 답이겠죠. 기간을 10분초로 정한 때는 즉시로 기산한다. 이게 답이고요. 1번은 보시면 기간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초일을 첫째 날을 산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령을 계산하는 경우와 지문에 나는 것처럼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 첫째 날을 산입하기 때문에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쉬는 날인 경우에는 그 이길 날, 다음 날 만료가 되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고 3번 연령 계산은 뭐합니까? 초일을 산입하게 되고요. 또 4번 월 또는 영으로 정한 경우는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달 말일이 기간의 만료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월에 초일로 기간이 만료된다는 질문에 X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실제로 이 기간의 계산에 대해서는 23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간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초유를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3번, 연령을, 나이를 계산할 때는 초유를 산입하고요. 1번,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할 때는 초유를 산입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일이,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 경우에는 이길날 끝나게 되고요. 또, 끝나는 날, 그 해당하는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 말일이, 그달 해당 월, 그 해당 달, 해당 월 말일이 만료일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3번이 기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있는 거죠. 24번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 이게 판례인데 시험에 참잘 나오는데. 소멸시효의 실제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기산일을 정해줘야 되느냐? 요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법원은 실제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기일을 계산해야 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5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X입니다. 가등기에 비해서 본등기라면 물권이 변동되는 시점은 본등기한 때이지 소급하지 않으므로 1번은 X가 되고요. 2번 보시면, 자, 문맥을 잘 보세요.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요. 말소가 불법인 거죠. 말소가 잘못된 거죠. 따라서 그 사람은 아직도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고, 말소가 불법이니까 아직도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되겠죠. 따라서 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이유는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으로 말소됐기 때문이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자,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 합유 지분이나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므로 3번은 뭐죠? X가 되고요. 그다음에 4번. 자, 등기라고 있으면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이 됩니다. 그 말은 그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그 등기 원인이 적법함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추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등기 명의자가 등기 원인을 중요로 주장하였어요. 추정되죠. 뭐 이게 잘못됐든 됐든 깨지는 것은 아니니까 등기의 중요력은 깨어진다. X가 되고, 다시 말하면, 추정 맞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등기가 된 사람은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5번 보시면,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됨으로 X죠. 깨지는 거죠. 깨지기 때문에 이제는 등기 명의자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므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X가 되고. 왜요? 이유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에 뭐가 되는 거죠? 깨지기 때문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이죠.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을은 X 토지를 병에게 전매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문제인데,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있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채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기억은 뭐죠? X가 되고요. 니은번, 이러한 전원의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최초 양도인인 갑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 갑의 동의가 없다면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니은번도 먼저 X가 되고요. 그다음 디귿번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되어져 있다면 그 등기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합의가 있었더라도 등기 자체는 유효가 되기 때문에 디귿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리을번은 맞습니다. 왜요? 매매 대금 안 준다면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당연히 뭐죠? 거절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에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27번입니다. 등기 추정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은 경우. 두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세 번째, 반증이 있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반대 입증이 있다면 추정이 뭐죠?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 원인의 적법은 추정이 되기 때문에 등기 명의자는 스스로 등기 원인이 적법함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그 등기 원인이 부적법하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다면 반증이 있다면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 그럼 반증이 있는 거거든요. 등기는 적법한 거 추정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8번입니다. 갑소유 부동산의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가 격려된 후, 갑에서 병 명의로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이 격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인 병명의 소유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인 병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이기 때문에 옳은 것은 3번. 을이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 을명의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의 등기는 후순위 권리는 직권 말소된다는 지문이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9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간접 점유는 사실상 지배하지 않음으로써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죠. 물론 임대차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간접 점유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정 지상권과 같은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간접 점유 관계가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는 뭐가 돼요? 간접 점유자가 되고 법정 지상권자는 직접 점유자가 되는데 그 원인은 법정 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한 거죠. 따라서 4번 보시면 간접점의 요건이 되는 점유 매개관계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는 설정될 수 없다. X.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도 설정될 수 있고 우리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지상권이 되는 거죠. 30번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 있죠. 자, 5번이 답입니다. 자, 경계선부터 경계선 부근에 건축을 하려면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이웃거주자는 건물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아니면 이미 건물이 완성된 상태라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규정이므로 5번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31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런 문제죠.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그 등기 청구는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21년쯤 돼서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그런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요 21년을 새로운 기산점을 삼아 또다시 20년이 되면 요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도 이전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병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따라서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인이 바뀐 경우 그 등기 명의가 바뀐 시점으로부터 다시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32번입니다.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우리가 공유물 분할은 협의 분할이 있죠. 협의 분할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해야 비로소 분할 공유 관계가 종료가 되겠죠. 근데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공유 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근데 5번 보시면 공유물 분할의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됐어요. 이건 재판상 분할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협의 분할이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소서가 작성된 때는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비로소 공유관계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5번이 답이고 5번이 X가 되는 거죠. 33번입니다. 분묘 기재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2번과 3번인데,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나서 그 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그 분묘 기재권에 대한 취득시효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판례가.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분묘 기재권에 관한 취득시효로 인정하거든요. 따라서 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더라도 취득시효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분묘 기재권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 소유력을 상실하였다. X죠. 여전히 법적으로 규범이 유지되고 있고요. 특히 요 법이 시행되기 전에 분묘가 이미 설치된 상태라면 분묘 기재권 취득시효할 수 있고 그 효력도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이 X가 되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4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물상대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급 또는 인도전에 그 가치배정물을 압류를 해야 됩니다.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든 제3자가든 일반 채권자가든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가 됐다면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였더라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으면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네요. 35번입니다. 갑은 자신 소유의 X토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채권자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하였다. 이 같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2번을 보시면 갑은 병의 동의가 없는 한 을의 채무불이행을 위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병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한 후에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채무불이행을 유로한 계약의 해제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란 외에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X고 2번이 먼저 답이 되는 거죠. 36번입니다. 갑과 을은 갑소의 X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갑과 을이 계약해줄 이는 원상회복 의무로 반환할 매매대금의 가산한 이자를 4%로 약정한 경우죠. 뭐 가능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4%의 약정은 말 그대로 원상회복 의무죠.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금하고는 별개 묻는 거죠. 자, 우리 민법은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반환해야 될 매매대금의 가산의 이자를 원상회복제로 회복조로 4%로 약정했다면 그 4%는 원상회복이지 손해배상금에 관한 약정은 아닌 겁니다. 따라서 동약정이율은 매매대금 반환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률에도 적용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37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이 옳은 거죠. 자,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임차인은 필요비를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 시 바로 청구합니다.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고요.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행사 기한에 제한이 있어요. 목적물 반환 시로부터 6개월이에요. 자,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구별할 것은 뭐예요? 점유자는 필요비 유익비를 반환 시에 청구한다는 것과 확실하게 구별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이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38번입니다. 도급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 보시면,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특징이 뭐죠? 완성된 목적물이죠. 따라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이미 완성됐다면 그 철거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이므로, 건물 기타 토지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39번입니다. 위임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1번. 위임 사무의 처리의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뭐죠? 틀린 지문입니다. 자, 위임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보수는 후불입니다. 보수는 일이 끝난 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약으로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비용은 선불입니다. 따라서 비용은 수임인이 사용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야 되는 것이므로 성급해야 되는 것이므로 1번 X고 1번이 답인 거죠. 다시 말하면 보수는 후불, 비용은 선불입니다. 자, 40번이죠.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고요. 2번이 답입니다.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공작물이 하자로 피해를 입혔다면 일단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점유자가 모든 주의무를 다했다면, 주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면책 사유가 있고, 따라서 2번이 답이고 2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네. 자, 이렇게 해서 1회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2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